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브이로그 영상을 찍거든요. 여긴 어디냐면 용평 리조트에 있는 바람산 케이브 탑하는 곳 앞이에요. 1박 2일 동안 바람산에 관련된 것들은 정말 샅샅이 다 뒤져가면서 열심히 한번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보겠습니다. 고고. 여기서 케이블카를 타고 이제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와, 먹을 것도 많은데 구경하기 되게 많네. 머리 조심하시고요. 발기잡기 조심하시고요. 네. 머리 부쉈어. 더워요. 얼굴 빨개진 거 봐. 와, 엄청 긴데? 사이즈가 장난 아닌데? 와, 여기 거의 꼭대기 끝까지 왔는데요. 와, 여기 전경 죽인다. 아름다운 바람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평창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다 도착했습니다. 저 위에 있는 게 360도 돌아간 스카이워크인 것 같고, 아까 그 제일 꼭대기 있던 바람산 길 스카이워크 거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장난 아니다. 바람 엄청 불고요. 날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바람 잘 잡아야 돼. 심각해, 심각해. 오, 근데 경치는 대박이네요. 여러분, 제가 탄 이거는요, 가만히 서 있어도 얘가 360도 계속 돌아가요. 이렇게 그냥 서 있어도 지가 알아서 저절로 이렇게 돌아요. 돌면서 천천히 주변 경관, 바람산 꼭대기 살펴보는 것도 되게 재밌고 경치도 일단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치? 바람산이 해발고도가 되게 높아서 바람도 바람인데 생각보다 엄청 시원합니다. 여기 반팔 입어도 좀 추울 것 같은 그 정도의 느낌. 여기가 바랑수 가든으로 가는 데크길인데 그 유명한 천연 안반수라는 바랑수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바랑수 가든에 도착했어요. 여기 보이시죠? 바랑수 가든. 뒤에 보면 발왕수 보이시죠? 이게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물이래요. 바람수 자체적으로. 얼마나 이게 맛이 괜찮은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좀 되게 많은데? 이번엔 장수물. 장수물 먹었으니까 난 이제 장수물 살아야 되는 거지. 맛도 똑같은데?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뒤에 이거는 사랑이라서 그런지 바로 이게 뭐야? 여기 일몰 시간이 7시 12분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몇 시냐면 7시 4분이에요. 그래서 바람산의 일몰의 모습은 멋있을까 생각하면서 스카이 데크, 아까 바람 많이 불었던 곳, 네, 그곳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몰 멋있게 나와야 되는데. 갈게요, 보고. 아, 너무 빨랐었는데. 아, 또
일본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전히 춥습니다. 이제 케이블카 타고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저쪽 끝에 보면 아직도 약하게 일몰이 좀 남아있어요. 그쵸? 우와, 빵빵빵. 오, 이쁘다. 이야, 여기 분수도 이쁘고 너무 이쁘다. 생각보다 여기 되게 물기도 좋은 것 같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구경할 수 있는 것 같고 여기 내려오니까 지금 없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치카시를 가서 맛있게 밥을 먹고 라면을 드시게 먹고 그다음 배고픈 배를 채워야 돼요. 저는 여기 취사하는데 2층에 내려와서 짜잔 이렇게 남들은 야외에서 아까 그 별빛 정원인지 모시기 거기서 맛있는 바베큐를 먹는데 저는 알짜배기 여행 먹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갖고 신라면 끓여가지고 저거 이래봬도 전복 넣은 신라면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방금 전에 편의점 앞에서 사온 소시지. 저 소시지가 양념이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맛있게 저녁을 먹고 오늘은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힘든 하루였다.